안녕하세요. 글 읽어주는 여자 호박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나요? 하루 마무리도 잘 하셨고요. 조금 늦은 밤인데요. 김유정의 단편 소낙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강원도 춘천에서 갑부의 집안에 태어났지만 생활고와 병고로 고생하다가 29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마쳤습니다. 소낙비 원 제목에는 따라지 목숨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다고 합니다. 일제 침략기 따라지 목숨에 지나지 않는 유랑 농민들의 삶을 해학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웃으며 읽다 보면 그 웃음 뒤엔 슬며시 눈시울이 붉어지는데요. 김유정 소낙비 들어보시겠습니다. 음산한 검은 구름이 하늘에 뭉게뭉게 모여드는 것이 금시라도 비 한 줄기 할 듯 하면서도 여전히 짓궂은 햇발엔 겹겹 산속에 묻힌 외진 마을을 통째로 자실 듯이 달구고 있었다. 이따금 생각나는 듯 삶에 들린 바람은 논밭 간의 나무들을 뒤흔들며 미쳐 날뛰었다. 뇌 밖으로 농군들을 멀리 품앗이로 내보낸 안말의 공기는 쓸쓸하였다. 다만 맨매에 탄 미루나무 숲에서 거칠어 가는 농촌을 읊는 듯 매미의 애 끓는 노래. 춘호는 자기 집, 올봄에 우원을 주고 사서 든 묵삭은 오막사리 집 방문턱에 걸터앉아서 바른 주먹으로 턱을 괴고는 봉당에서 저녁으로 때울 감자를 씻고 있는 아내를 묵묵히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산알밤이나 눈을 안 붙이고 성화를 하는 바람에 농사에 골이 삭은 그의 얼굴은 더욱 해쓱하였다. 아내에게 다시 한번 졸라보았다. 그러나 위협하는 어조로 그래 이봐! 어떻게든 돈 2원만 안 해줄 테요? 아내는 대답이 없었다. 갓 잡아온 새댁 모양으로 씻는 감자나 씻을 뿐 잠자코 있었다. 되나 안 되나 좌우간 이렇다 말이 없으니 춘호는 우라가 터져서 죽을 지경이었다. 그는 타곳에서 떠돌아온 몸이라 자기를 믿고 장리를 주는 사람도 없고 또는 그 알량한 집을 팔려 해도 단 2, 3원의 작자도 내닿지 않으므로 앞뒤가 꼭 막혔다마는 그래도 아내는 나이 젊고 얼굴 똑똑하겄다. 돈 2원쯤이야 어떻게라도 될 수 있겠기에 묻는 것인데 들은 채도 안 하니 썩 괘씸한 듯 싶었다. 그는 배를 튀기며 다시 한번 돈 좀 안 해줄 테요! 하고 소리를 빽 질렀다. 그러나 대꾸는 역시 없었다. 춘호는 녹이 충천하여 불현듯 문지방을 떠다밀며 벌떡 일어섰다. 눈을 흡뜨고 벽에 기댄 지게 막대를 손에 잡자 아내의 옆으로 바람같이 달려들었다. 이년아, 기집 좋다는 게 뭐여? 남편의 근심도 덜어줘야지. 끼고 자자는 기집이야. 지게 막대는 아내의 연한 허리를 모질게 후렸다. 까부라지는 비명은 모지락스레 찌그러진 울타리 틈을 벗어나간다. 젠처 지게 막대는 앉은 채 고꾸라진 아내의 발 뒤축을 얼러 볼기를 내리갈겼다. 이년아, 내가 언제부터 너에게 조르는 게요? 범같이 호통을 치며 남편이 지게 막대를 공중으로 다시 올리며 모지름을 쓸 때 아내는 에그머니! 하고 외마디를 질렀다. 연하여 몸을 뒤치자 겁안 엎어질 듯이 싸림은 밖으로 내달렸다. 얼굴에 눈물이 흐른 채 황그리는 걸음으로 문 앞에 언덕을 내려 개울을 건너고 맞은쪽에 뚫린 콩밭길로 들어섰다. 너! 네가 날 피하면 어딜 갈 테야? 발길을 막는 듯한 의미 있는 호령에 달아나던 아내는 다리가 멈칫하였다. 그는 고개를 돌려 싸리문 안에 아직도 지게 막대를 들고 섰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어른에게 죄진 어린애같이 입만 쫑깃쫑깃 하다가 남편이 뛰어나올까 겁이 나서 겨우 입을 열었다. 쇠들 엄마 집에 좀 다녀올게요. 쭈뼛쭈뼛 변명을 하고는 가던 길을 다시 휘영하게 내걸었다. 아내라고 요새 이 돈 이원이 급시로 필요함을 모르는 바도 아니었다마는 그의 자격으로나 노동으로나 돈 이원이란 감히 땅띔도 못해볼 형편이었다. 버리래야 하잘 것 없는 것, 아침에 일어나기가 무섭게 남에게 뒤질까 영산이 올라 산으로 빼는 것이다. 조그만 종댕이를 허리에 달고 거한 산 중에 드문드문 박혀있는 도라지 더덕을 찾아가는 일이었다. 깊은 산속으로 우중충한 돌 틈바기로 찬약한 몸으로 맨발에 짚신짝을 끌며 가파른 산등을 타고 돌려면 젖먹던 힘까지 녹아내리는 듯 진땀이 머리로 발끝까지 쭉 흘러내린다. 아랫도리를 단 외교부로 두른 낡은 치맛자락은 다리로 허리로 척척 엉기어 걸음을 방해하였다. 땀에 부른 종아리는 거친 수폐에 긁혀매어 그 쓰라림이 말이 아니다. 게다가 무거운 흙내는 숨이 탁탁 막히도록 가슴을 찌른다. 그러나 삶의 발버둥치는 순진한 그의 머리는 아무 불평도 일지 않았다. 가뭄의 콩나기로 어쩌다 도라지 순이라도 어지러운 숲속에 하나둘 뾰족히 뻗어오른 것을 보면 그는 그래도 기쁨에 넘치는 미소를 띄었다. 때로는 바위도 기어올랐다. 정이 못 기어오를 그런 험한 곳이면 직통굴에 메어 달리기도 하는 것이었다. 떼국에 전 무명적삼은 벗어서 허리춤에다 꾹 찌르고는 호랑이 숲이라 이름난 강원도 산골에 메어 달려 길을 쓰고 허비적거린다. 골바람은 지날 적마다 알몸을 두른 치맛자락을 공중으로 날린다. 그제마다 검붉은 볼기짝을 사양없이 내보이는 칡덩굴이 그를 본다면 배를 움켜쥐어도 다 못 볼 것이다마는 다행히 그윽한 산골이라 그 골을 비웃는 놈은 뻐꾸기뿐이었다. 이리하여 해가 질 때까지 해가를 하고 나면 캐어모은 도라지 더덕을 얼러 사발가웃 혹은 두어 사발 남짓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동리로 내려와 주막거리에 가서 그걸 내주고 보리쌀과 사발 바꿈을 하였다. 그러나 요즘엔 그나마도 철이 겨워 소출이 없다. 그 대신 남의 보리방아를 온종일 찌어주고 보리밥 그릇이나 얻어다가는 집으로 돌아와 농토를 못 얻어 뻔뻔히 노는 남편과 같이 나누는 것이 그날 하루하루의 생활이었다. 그러고 보니 돈 이원커녕 당장 목을 딴데도 피도 나올지가 의문이었다. 만약 돈 이원을 돌린다면 아는 집에서 보리라도 구워 파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그리고 온 동리의 아낙네들이 치맛바람에 팔자 고쳤다고 쑥덕거리며 은근히 시세우는 쇠돌 엄마가 아니고는 노는 보리를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런데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그는 자기 골 주제에 재물에 눌려서 호사로운 쇠돌 엄마에게는 죽어도 가고 싶지 않았다. 쇠돌 엄마도 처음에는 자기와 같이 천한 농부의 계집이련만 어쩌다 하늘이 도와 동네의 부자 양반 이주사와 은근히 배가 맞은 뒤로는 얼굴도 모양내고 옷치장도 하고 밥 걱정도 안 하고 하여 아주 금방석에 뒹구는 팔자가 되었다. 그리고 쇠돌 아버지도 이게 웬 땡이냔 듯이 아내를 내어놓은 채 눈을 살짝 감아버리고 이주사에게서 나온 옷이나 입고 주는 쌀이나 먹고 연연히 신통치 못한 자기 농사에는 한 손을 떼고는 희자를 뽑는 것이 아닌가. 사실 말인즉 준호처가 쇠돌 엄마에게 죽어도 아니 가려는 그 속가닥은 정작 여기 있었다. 바로 지난 늦은 봄, 달이 뚫어지게 밝은 어느 밤이었다. 준호가 보름 개추를 보러 산모퉁이로 나간 것이 이스카여도 돌아오지 않으므로
집에서 기다리던 아내가 이젠 자고 오려나 생각하고는 막 드러누워 잠이 들려니까 웬 난데없는 황소 같은 놈이 뛰어들었다. 허둥지둥 추노처를 마구 깔다가 놀라서 으악 소리를 치는 바람에 그냥 달아난 일이 있었다. 어수룩한 시골 일이라 별반 풍설도 아니라고 쓱싹 되었으나 며칠이 지난 뒤에야 그것이 동리의 부자 이주사의 소행임을 비로소 눈치채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준호차는 쇠돌 엄마와 직접 관계는 없단데도 그를 대하면 공연스레 얼굴이 뜨뜻하여지고 무슨 죄나 진 듯이 어색하였다. 그리고 더욱이 쇠돌 엄마가 새댁 나는 속옷이 세 개고 버선이 내버리고 하며 아주 좋다고 한들대는 꼴을 보면 혹시 자기에게 함정을 두고서 비양거리는 거나 아닌가 하는 옥생각으로 무안해서 고개를 못 들었다. 한편으로는 자기도 좀만 잘했더면 지금쯤은 쇠돌 엄마처럼 호강을 할 수 있었을 그런 갸륵한 기회를 깝살려버린 자기 행동에 대한 후회와 애탄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괴롭히는 그 쓰라림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러한 욕을 보더라도 나날이 심해가는 남편의 무지한 매보다는 그래도 좀 허랄 게다. 오늘은 한맘 먹고 쇠돌 엄마를 찾아가려는 것이었다. 준호천은 이번 걸음이 헛발이나 안칠까 일념으로 심화를 하며 수양버들이 쭉 늘어박힌 논두렁길로 들어섰다. 그는 시골 안악내로는 용모가 매우 반반하였다. 좀 야윈 듯한 몸매는 호리호리한 것이 소위 동료의 문자로 외입개나 하염직한 얼굴이었으되 추레한 의복이며 퀴퀴한 냄새는 거지를 볼지른다. 그는 왼손 바른 손으로 격금내기로 치맛귀를 여며가며 속살이 삐질까 조심조심 걸었다. 감사나운 구름송이가 하늘 신폭을 휘덮고는 차츰차츰 지면으로 쳐져 내리더니 그의 산봉우리에 엉기어 살 풍경이 되고 만다. 먼 데서 개 짖는 소리가 앞뒷산을 한적하게 울린다. 빗방울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차차 굵어지며 무더기로 퍼부어 내린다. 춘호천은 길가에 늘어진 밤나무 밑으로 뛰어들어가 비를 거니며 쇠돌 엄마 집을 멀리 바라보았다. 북쪽 산깃을 룹직한 울타리로 뺑 돌려 두르고 앉았는 오목하고 맵시 있는 집이 그 집이었다. 그런데 쌀이 문이 꼭 닫힌 걸 보면 아마 쇠돌 엄마가 농군청에 저녁 잿놀이를 나르러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는 쇠돌 엄마 오기를 지켜보며 우두커니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뭇잎에서 빗방울은 뚝뚝 떨어지며 그의 뺨을 흘러 젖가슴으로 스며든다. 바람은 지날 적마다 냉기와 함께 굵은 빗발을 몸에 들이친다. 비에 쪼르륵 젖은 치마가 몸에 찰싹 휘감기어 허리로 궁둥이로 다리로 살의 윤곽이 그대로 비쳐올랐다. 무던히 기다렸으나 쇠돌 엄마는 오지 않았다. 하도 진력이 나서 하품을 하여가며 정신없이 서 있노라니 왼편 언덕에서 사람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그는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러나 날색의 나무 틈으로 몸을 숨겼다. 동이배를 가진 이주사가 지우산을 받쳐 쓰고는 쇠돌레 집을 향하여 엉덩이를 껍죽거리며 내려가는 길이었다. 비록 키는 작달막하나 숯좋은 수염이라든지 온 동리를 털어야 단 하나뿐인 탕건이든지 썩 풍채 좋은 50 전후의 양반이다. 그는 쌀이 문 앞으로 가더니 자기 집처럼 거침없이 문을 떠다 밀고는 속으로 버젓이 들어가 버린다. 이것을 보니 준호천은 다시금 속이 변치 않았다. 자기는 개돼지같이 무시로 매만 맞고 돌아치는 천덕꾼이다. 안팎으로 귀염을 받으며 간들대는 쇠돌 엄마와 사람 된 치수가 두드러지게 다름을 그는 알 수 있었다.
쇠두엄마의 호강을 너무나 부럽게 우러러보는 반동으로 자기도 잘만 했더라면 하는 턱없는 희망과 후회가 전보다 몇 갑절 쓰린 맛으로 그의 가슴을 찌뿌뜨렸다. 쇠둘레 집을 하염없이 건너다 보다가 어느덧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이 굴러내린다. 언덕에서 쓸려내리는 사태물이 발등까지 개흙으로 덮으며 소리쳐 흐른다. 빗물에 푹 젖은 몸뚱아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한다. 그는 가볍게 몸서리를 쳤다. 그리고 당황한 시선으로 사방을 경계하여 보았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시선을 돌려 그 집을 쏘아보며 속으로 궁리하여 보았다. 아내는 확실히 이주사뿐일 게다. 그때까지 걸렸던 쌀인문이라든지 또는 울타리에 넣은 빨래를 여태 안 걷어들인 것을 보면 어떤 맹세를 두고라도 분명히 이주사 외의 다른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는 마음 놓고 비를 맞아가며 그 집으로 달려들었다. 봉당으로 선뜻 뛰어오르며 쇠두엄마 기슈! 하고 인기를 내어보았다. 물론 당자의 대답은 없었다. 그 대신 그 음성이 나자 안방에서 이주사가 번개같이 머리를 내밀었다. 자기 딴은 꿈밖이란 듯 눈을 두리번 두리번 하더니 오두로 벌거진 추노처의 젖가슴, 아랫배, 넓적다리, 발등까지 슬쩍 음충이 훑어보고는 거나한 낯으로 빙그레한다. 그리고 자기도 봉당으로 주춤주춤 나오며 쇠두엄마 말인가? 왜 지금 막 나갔지? 곧 온댔으니 안방에 좀 들어가 기다리면. 하고 매우 이리 딱한 듯이 얼음얼음한다. 이 비에 어딜 가세요? 지금 요 밖에 좀 나갔지. 그러나 곧 올걸.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준호차는 이렇게 혼잣말로 낙심하며 섭섭한 낯으로 머뭇머뭇하다가 그냥 돌아갈 듯이 봉당 아래로 내려섰다. 이주사를 쳐다보며 물찬 제비같이 산들어지게 그럼 요담에 오겠어요. 안녕히 계셔요. 하고 작별의 인사를 올린다. 지금 곧 온댔는데 좀 기다리지. 다음에 또 오지요. 아닐세 좀 기다리게. 여보게. 여보게. 이봐. 준호처가 간다는 바람에 이주사는 체면도 모르고 기가 올랐다. 허둥거리며 재간껏 만류하였으나 암만 해도 안 될 듯 싶다. 준호처가 여기에 찾아온 것도 큰 기적이려니와 뇌성평역에 구석진 곳이겄다. 이렇게 솔깃한 기회는 두 번 다시 못 볼 것이다. 그는 눈이 뒤집히어 입에 물었던 장죽을 쑥 뽑아 방 안으로 짓들이고는 계집의 허리를 뒤로 다짜고짜 끌어안아서 봉당 위로 끌어올렸다. 계집은 몹시 놀라며 왜 이러셔요? 이거 놓으세요! 하고 몸을 뿌리치려고 앙탈을 한다. 이주사는 그래도 놓지 않으며 허겁스러운 눈짓으로 계집을 달랜다. 흘러내리는 고이춤을 왼손으로 연신 치우치며 바른 팔로는 계집을 잔뜩 움켜잡고 엄두를 못 내어 짤짤매다가 간신히 방 안으로 끙끙 몰아넣었다. 안으로 문고리는 재빠르게 채이었다.